그린 파워 주스 같은 생주스로 생채식을 시작했다. 이제 예,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네. 또 생채식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입에 맞도록 음식을 이제 조리하는 거죠. 예.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채소로 김밥같이 쌈을 싸보겠습니다. 채소 김쌈이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밥이 안 들어가는 김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밥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 예. 요즘 또 가을이라 나들이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밥 대신 요걸로 쌈을 해서 갖고 나가셔도 아주 훌륭한 도시락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저 한번 보여주시죠. 김을 이 줄이 있으면 가로로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양배추를, 그러니까 밥 대신 양배추를 다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양배추를 그냥 놓게 되면 김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깻잎을, 꼭 깻잎이 아니어도 다른 잎 종류를, 엽채류를 여기다 먼저 놔주시면 돼요. 깻잎 속장만 깔으세요. 딱. 예.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밥이에요. 네. 밥은 아니지만. 네. 요거를. 양배추 다진 네. 거. 그래서 색깔 배양대 맞춰서. 이거는 무짠지예요. 그러니까 단무지 대신 쓰는데 예. 근데 다른 재료는 없어도 제가 해보니까 무짠지는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네. 좋아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밥으로 싸는 김밥도 단무지 대신 네. 요걸 넣어주시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보카도는 숲 속의 버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걸 같이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게. 이렇게 꼭 누르고요. 보통 김 싸듯이 똑같이 싸시면 됩니다. 우리 고추장을 활용을 해서 된장이나 여기다가 똥빵똥빵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아주 맛있어요. 살아있는 그 미생물이 들어있는 걸 또 그대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아. 요, 한번, 윤영미 씨? 네. 네, 요거 하나 드셔보세요. 예. 이게요. 기다렸어요. 예. 제 순서를. 김밥을 원래 한 잔 손으로 탁 집어 먹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손을 집어 먹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 방송이니까. 네. 이거 고추장인가요? 네. 하나 드셔보세요. 어떤지. 아삭아삭한 게, 아주 뭐 채소 향이 확 입에 그냥 퍼지는데, 전 좀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채소만 들어가서. 근데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간도 맞고. 근데 저는 이거 먹고 나서 밥은요? 이럴 것 같아요. 뒤에 박상규 원장하고 전부 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야, 이건 생채식으로 준비한 채소 김쌈. 네. 아삭아삭한 게 괜찮죠? 아, 좋은데요. 자, 맛 평가를 좀 해주세요. 박상진 원장 어때요? 박상진 원장 어때요? 아 저요? 예. 근데 이게 전 무엇보다 되게 식감이 좋은 게요. 느낌 있게 뭔가 이게 아삭아삭 터지고 이렇게 씹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맛도 있으면서 또 재미도 있고 그런 식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야, 예. 아주 좀 상쾌하지 않습니까? 네. 산에 등산 가서도. 캣잎에서 풍기는 그 연한 향이 정말 서재걸 원장님이 늘 부르짖는 속장의 그 오묘한 맛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안 그래요? 예. 예. 채소를 먹고 이게 이게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영양 뭐 보충이 될 수 있겠다 예. 생각이 김정은 교수님. 네, 보통 우리 이제 다시마 말이 할 때 채소를 넣어서 많이 싸는데 네. 씹을 때 다시마가 조금 질길 수 있거든요. 근데 김으로 마니까 이렇게 씹는 이제 야채 식감을 살리면서 질겨서 좀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저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어때요? 신더지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싸더라도 밥 빼고 좀 싸달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저렇게 먹으면 몸에 가공식품도 안 먹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뭡니까? 네. 아까 김태현 씨가 드셨던 들깨강정입니다. 예. 이 재료는요? 이 재료는 지금 들깨하고 바나나하고 소금 한 꼬집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먹을 때 희한하게 이게 좀 바나나의 향이 난다 예. 이 생각을 했었는데.
바나나를 여기다 배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접착력도 있지만 바나나가 이 그 들깨 그 들레라고 그러죠. 그거를 잡아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그 주스 할 때도요. 바나나를 넣게 되면 엽채 위에 그 풍내를 좀 잡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정말 간단하게 그러니까 들깨만 깨끗이 씻어서 말려놨다가 네. 바나나는 겉에 색이 시큼시큼할 때까지 충분히 숙성된 걸로 그래야 맛있거든요. 예. 예. 그걸 믹서에다 갈아서 볼에 부어가지고 그냥 그 소금 한 꼬집 살짝 넣고 들깨만 이렇게 버무려서 그 건조기 판에다 놓고서 이렇게 말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 한 잔 안 하시겠습니까? 예, 맥주. 예, 우리 이제 하나씩 놓아 먹지. 네. 이 들깨 강정 이거 아까 전 먹어봤습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들깨하고 바나나하고 어울린다는 건 참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죠? 바나나 맛이 산성이 절로 나오네요. 이거를 지금 이제 홍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철이잖아요. 네. 그럼 바나나 대신 홍시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들깨 대신 우리 견과류 있죠. 호두가 됐든 뭐 아몬드가 됐든 그런 걸 조금 다져가지고 같이 버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나나에 단맛이 있어서 예. 아이들 먹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예, 예. 충분히 간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생채식으로 먹을 때 한 곳에서 이제 강정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케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나나나 또는 견과류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칩 형태로 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의 강정 형태로 여러 가지 응용을 해도 충분히 상품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와 수출해야 되겠네요. 아 정말 신기하고 맛있네요. 다음은 뭡니까? 보통 국수 싫어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네, 좋아해. 예. 근데 이제 식이 조절한다고 그래서 밀가루를 안 먹으면 또 그 먹고 싶은 욕구를 어떡하겠어요. 좀 예. 채워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야채로 국수같이 대체를 해봤습니다. 예? 예. 아, 사과, 당근, 호박. 네. 그래서 당근하고 호박하고 또 이제 사과로.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오이나 감자로도 괜찮아요.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썰어서 전분을 좀 빼주게 물에다 담궜다가 건져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썰었어요? 이건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채 잘 써시는 분들은 그냥 채 썰으셔도 되고요. 근데 요즘 뭐 채칼이나 이런 도구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네요. 네. 예. 소스는 지금 여기는 캐슈넛이 있는데 잣도 괜찮고요. 이렇게 불린 걸로 하고 참깨하고 배즙. 네. 네. 달콤하고 고소하겠다. 예. 요거는 이제 레몬즙이에요. 좀 새콤하게. 요거를 충분히 갈아서 면발을, 야채 면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삼색 국수가 완성이 됐어요. 소스는. 근데 밀가루가 없는데 이건 진짜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김정 교수님 좀 네. 맛을 보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스를 뿌려서 먹는 건가요? 아니면 버무리나요? 드실 때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돼요. 예, 되고요. 지금 막 국수 먹을 때 우리가 연달아 후룩후룩 갈고 먹는 그 예. 맛이 있잖아요. 예. 맛있어요?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요, 그 여름철에 왜 노각 이렇게 묻혀서 드시잖아요. 오, 예, 예. 예, 이렇게 좀 길쭉길쭉 썰어서 묻히잖아요. 약간 그런 식감도 나면서 양념 맛은요, 우리가 왜 그 전골 요리 샤브샤브 같은 거 할 때 찍어 먹는 깨소스 있죠. 아, 예, 그 깨소스 맛이 나면서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간이 잘 스며들어 있어요. 아, 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막 심심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궁중음식 중에 왜 잣국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잣국수. 예. 제 생각에는 잣이랑 물을 좀 더 듬뿍 넣어서 갈아서 국물이 좀 있어도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이건 정말로 이 맛은 안 보시면 안 돼요, 할마마마. 좀 드리세요. 네. 아, 사과, 당근, 그 다음에 호박. 네.
다 이걸. 그러니까 야채는 다른 걸로 바꾸셔도 바꾸도 되고요. 네. 거기에. 하고 요즘 더덕 많이 나오잖아요. 제철이잖아요. 예. 이 소스로 더덕을 무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덕하면 보통 이제 고추장으로 뭐 굽고 무치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무쳐서 샐러드 같이 드시면 좋아요. 예. 양진재 연구관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재화! 재화!